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강상면 세월리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세련되고 좀 모던한 그런 신축 분양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저 화이트 톤의 아주 좀 거의 뭐 모던한 디자인의 뭐 표본이라고 할수 있는 뭐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이고요. 네, 그럼 본 매물 주변부터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장 좋은 건이 앞에 바로 왕복 2차선 도로. 네, 이렇게 있고요.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기 많지는 않고 국도 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여기는 그냥 한산한 편이고 요 바로 앞에 지금 보시면 교각 있는 쪽 요쪽에 좀 천이 하나 있습니다. 네, 천이 물이 조금 흐르고 있고요. 요렇게 바로 앞에 네, 진입로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주택 소규모 단지로 조성이 돼 있고요. 지형은 이제 평탄지로, 네, 평탄지 지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쪽 도로로 이제 오시게 되면, 자, 이렇게 오시면 이제 우측에 이제 보도블록 있고요. 이쪽에는 단지 내로 들어가는 도로 또 이렇게 돼 있고요. 경계에 따라서 검은색 철제 펜스로 시공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주차 같은 경우는 요 대문 열고 안으로 주차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두 대. 네, 저 끝까지 되면 한세 대까지도 가능하시겠네요. 세대 정도 주차 가능하시고, 보시면, 들어오시면 이제 주차, 할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포장 잘 되어 있고요. 경계에 따라서 이제 조경수, 식재 한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석도 좀 깔아져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잔디나 디딤석, 조경수들, 식재하거나 시공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죠. 잔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땅이 그래도 150평 무난합니다. 무난하게 마당도 어느 정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텃밭 이렇게 또 조성해 놓으셨고, 네, 우측에는 이쪽에 이제 수도가, 야외 수도가 있고요. 주택 좌측에는 이렇게 잡석으로 또 이렇게 포장해 놓으셨고, 뭐별 특별한 건 없어요. 토지 모양도 네모 반듯하게 돼 있고요. 이쪽에다가 그 텃밭을 조성하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하네요. 마당을 좀 넓게 쓰신다고 하시면 뭐 그거 부분은 뭐 변경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외관은 뭐 이게 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물 외관 보시면, 아까도 뭐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스타코 마감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포인트로 이제 징크 마감도 돼 있고, 야외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타코 마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앞에는 목재 데크가 아니라 타일로, 네, 이렇게 또 시공돼 있고요. 네, 외부 요 정도 보시고, 바로 내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우측에 이렇게 화이트 톤의 신발장 붙박이장으로 시공 잘돼 있고요. 벽면과 바닥 이렇게 타일로 잘 시공돼 있는 모습입니다. 중문은 3단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돼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 우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쭉 가시다 보면 여기 또 외부 데크 있죠? 타일로 마감된 그 데크 부분하고 출입할 수 있는 요 출입문 이렇게 있고요. 정면에는 1층의 안방입니다. 네, 넓은 안방.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창도 보시면 창호 같은 경우는 독일식 3중 창으로 이렇게 시공하셨다고 하시네요. 예, 네, 조금 이제 고급 창호인 독일식 3중 창으로 시공 이렇게 하셨고요. 이쪽 공간은 또 이렇게 드레스룸 혹은 뭐 메이크업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또쓸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좌측에 안방의 욕실입니다. 욕실이 굉장히 커요. 안방에 있는 욕실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역시나 모던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 느낌 주셨고요. 네, 이렇게 욕조까지 있는 넓은 안방 욕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안방을 나가서 바로 이 우측에 또 이제 1층 거실 욕실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세면대와 변기가 분리되어 있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화장실이고요. 네, 샤워 시설은 뭐 있기는 한데 사실 그냥 화장실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1층 거실에 화장실, 네, 세면대와 분리되어 있는 요 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쭉 이제 현관에서 좌측이 바로 메인, 네, 거실 공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천장도, 조명도 굉장히, 고급 디자인 그런 조명으로, 되어 있고요. 간접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시면 굉장히 이쁜 그런, 디자인으로 잘 되어 있네요. 포인트 등과 뭐, 메인 조명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TV 다이 쪽 보시면 대리석 마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거실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이 이렇게 주방입니다. 주방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 그 다음에 여기 식탁 등 이렇게 뭐 화이트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 디자인이고요. 모던한 그런 색상으로 디자인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에는 인덕션, 서브 인덕션 매립되어 있고요. 메인 인덕션 3구짜리 빌트인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자리 되겠죠. 우측에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쓸수 있는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간도 뭐 김치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거 선반 좀 이렇게 짜셔가지고 수납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 특이하게 바닥이 타일이 아니라 일반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거실 바닥과 연결되어 있네 돼 있게끔 시공하셨네요. 이쪽이 이제 세탁기 자리 되겠고요. 굉장히 넓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방이 한 개입니다. 방이 하나, 그다음에 욕실 두 개, 그다음에 주방, 거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 네, 원목으로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디귿자로네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자, 이게 바로 또 주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층에도 이렇게 인덕션 매립까지 돼 있는, 이런 서브 주방에 2층에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 공간도 아담하게 이렇게 또 됐고, 이쪽이 이제 다이닝룸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겠네요. 가족분들께서 세대를 좀 분리해서 거주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방이 하나 있고요. 자, 방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 바로 좌측에는 또 욕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샤워부스, 샤워부스로 되어 있는 욕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 톤이네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좌측에 넓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2층에 넓은 방 보시면, 창을 굉장히 크게 빼셨네요. 이 방은 빼셨고, 이렇게 간접등, 이런 쪽에 이제 간접등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그냥 깔끔합니다. 막 크게 장점이 있다라기보다는 깔끔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2층에는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그다음에 또 미니 주방, 그리고 여기 거실 공간 혹은 다이닝룸으로 쓸수 있는 이 공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